안녕하세요. 고프로 고영경입니다. 지난 10달간 다 해피에서 보니까 한 20개 넘는 기업의 역사를 다루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제 말랑말랑 기업사 시즌2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개별 기업 하나하나를 다루었었는데요. 그 산업에 있어서 대표적인 분야의 기업들은 또 뭐가 있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의 기업보다는 분야별로 또 섹터별로 산업별로 같은 경쟁 구도 안에 있는 기업들을 좀 모아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새로운 포맷으로 좀 찾아뵈려고 합니다. 저 고프로 혼자 독립 MC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오늘 첫 촬영이긴 하지만 좀 더 열심히 에너지를 담아서 기를 모아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름이죠. 우리가 또 특히나 많이 마시는 것 중에 하나가 시원한 황금빛 알코올, 맥주. 세 개의 맥주 기업들을 이번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맥주는 도대체 얼마나 많이 팔릴까? 2019년 기준으로 전 세계 주류 시장 품목별 매출액으로 보면 6,643억 달러. 술 중에서는 가장 많이 팔렸습니다. 또 올해 2022년 시장 규모로 보면 6,651억 달러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 맥주를 엄청나게 많이 마시고 있는 건 알겠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얼마나 많이 마실까?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마시는 술 중에 하나가 바로 맥주입니다. 그러면 소주보다 많이 마시나? 예, 소주보다 맥주를 훨씬 많이 마십니다. 과거에는 제일 많이 팔리던 술이 바로 막걸리예요. 소주보다 막걸리를 더 많이 마셨어요. 그래서 1960년대부터 80년대 초반까지는 막걸리, 탁주를 많이 마셨어요. 그런데 1970년대를 접어들면서 이제 그래프가 교차가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70년대 후반이 되면 맥주 소비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소주를 앞지르게 됩니다. 그러면 한국은 정말 맥주를 많이 마신다. 여기까지도 알겠어요. 그러면 한국보다 맥주를 더 많이 마시는 나라도 있지 않을까요? 시장 규모로 보면 1등은 당연히 중국입니다. 2003년 이후 18년 연속 세계 최대 맥주 소비 국가 1위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글로벌 맥주 시장에서 20.3%가 중국입니다. 그럼 2위는 어디냐? 미국이 2위고요. 3위가 브라질, 4위가 러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맥주의 본산이라고 할 만한 독일, 영국 이런 유럽 국가들이 각각 6위, 8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한국은 글로벌 시장 전체로 보면요, 17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1인당 맥주 소비량을 따져볼게요. 한 사람당 맥주를 정말 얼마나 진심으로 많이 마시냐. 그렇게 따지면 순위가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체코가 1등이에요. 2등은 굉장히 예상치 못한 나라예요. 놀랍게도 나미비아가 2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오스트리아, 독일, 폴란드, 아일랜드, 루마니아 등 유럽 국가들이 아무래도 역시 탑10 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마시는 술이다 보니까 맥주를 생산하는 기업도 엄청나게 많이 있겠죠.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큰 맥주 기업, 브랜드만 무려 600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스텔라 아르투아, 그리고 버드와이저, 그 다음에 뭐 레페, 우리가 많이 마시는 뭐 한국의 카스도 이 회사에 소속된 브랜드입니다. 이런 브랜드를 다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AB 인베브라는 회사예요. 이 AB 인베브는 2020년 기준으로 전체 맥주 시장에서 점유율이 2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회사가 전체 시장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시장 지배력이 압도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AB 인베브 말고 그 다음으로 큰 회사는 어디일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로 하이네켄, 카이스버그 이런 회사들이 2위, 3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AB 인베브는 어느 나라 회사인가요? 사실 워낙 글로벌 기업이라서 어느 국가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회사의 시작 자체는 벨기에에서 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본사가 벨기에 루벤에 있기 때문에 벨기에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로넥스트에 상장된 기업이고요. 수많은 인수합병을 통해서 성장을 했는데 그만큼 성장의 역사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실 이름이 굉장히 좀 독특하잖아요. 근데 이게 왜 AB 인베브가 됐냐면 AB는 안호이저 부시, 이 버드와이저를 만든 회사 안호이저 부시를 줄여서 AB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그 다음에 인베브 역시
그 두 개의 회사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인베브는 벨기에의 인터브류라는 회사, 그리고 브라질의 엠베브라는 회사가 합쳐져서 인베브라는 회사가 됐고요. 이 회사가 다시 아노이저 부시랑 합치면서 AV 인베브라는 회사가 됐습니다. 이 전체 AV 인베브의 근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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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원이 되는 회사.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가 바로 레페. 여기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요. 아노 1240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1200년대로 역사가 오래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AV 인베브의 역사라는 것 자체가 전 세계 맥주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대로 AV 인베브의 기원, 인터브류의 출발점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인터브류는 벨기에에서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스텔라 아르투아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아르투아는 회사 이름이기도 하지만 사람의 이름입니다. 세바스티안 아르투아. 그러니까 이 세바스티안 아르투아라는 분은요, 벨기에 루벤에 있는 한 양조장의 브류 마스터, 맥주 장인이었는데요. 댄 후른 양조장이라는 데에서 9년 정도 일을 합니다. 나중에 이 9년이 흐른 다음에 이분이 이 양조장을 전체를 인수를 해요. 그래서 인수를 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서 아르투아 브루어리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때가 1708년이었어요. 루벤 같은 경우에 여러 양조장 중에 하나, 도시 중에 하나였는데 1452년에 여기에 대학이 하나 생깁니다. 대학이 생기고 도시가 성장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도시가 성장을 하는데 하수, 물의 오염도가 점점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을 마시는 것보다 맥주를 마시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맥주 산업이 더 번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 루벤에서 덴후른 양조장이 굉장히 대표적인 양조장으로 발돋움을 했고, 이후에 세대를 거쳐서 세바스티안 아르투아가 이걸 인수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아르투아가 인수한 게 1708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분이 1726년에 사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수하고 한 20년도 채 안 돼서 돌아가셨는데요. 부인 이사벨라 아르투아가 양조장을 이끌어가면서 훨씬 더 발전을 시켜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와이프가 사업을 이어받아서 양조장을 한다, 뭐 브루어리를 한다, 이런 게 굉장히 생소한 일은 아닌데요. 당시에는 이 술집에도 여자들이 자유롭게 들어가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조 산업 자체를 다 남성들이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르투아를 이 이자벨라가 직접 진두지휘하면서 회사를 성장시킨 건 굉장히 놀라운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스토리를 브랜드 이미지에 붙이는 데 노력을 합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담은 스텔라 아르투아 전설이 되다,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여성 리더십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이벤트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1700년대부터 1800년대까지 루벤 양조장은 아르투아 가문이 아르투아 브루어리 이름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시켜가고 또 가족에게 계속 경영권이 물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1840년대에 아르투아 직계 자손의 상속이 끝나게 되고 사촌 알베르트에게 경영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범 가족 경영에서는 차이가 없어지죠. 그리고 1873년 아르투아 집안의 딸 앨리스 빌렘스가 아돌프 드 스포베르히라는 분하고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앨리스의 자매 아멜리아는 또 웨젠 드 메비우스라는 분하고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두 집안, 지금 말씀드린 드 스포베르히, 드 메비우스, 다른 사위가 되는 가문들의 지분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1901년 아르투아가 유한책임 회사의 형태로 바뀌면서 어떤 스몰 사이즈 브루어리가 아니라 하나의 기업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아르투아 브루어리가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하는데 가장 큰 지대한 공헌을 하는 맥주가 탄생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스텔라 아르투어 비어입니다. 이 스텔라 아르투아는 크리스마스 한정판 맥주로 나왔던 거예요. 스텔라는 이제 라틴어로 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병에도 별 모양을 집어넣었습니다. 원래 크리스마스 시즌 한정판으로 내놨는데 인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1년 내내 그냥 생산 판매를 하자. 그리고 인근 지역으로 수출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벨기에에 있는 다른 양조장들을 하나씩 인수를 하게 돼요. 그때 가져온 브랜드 중에 하나가 바로 레페 그리고 호가든입니다. 사실 레페는 아르투아보다 역사가 오래된 브랜드예요.
무려 1152년에 시작을 해서 레페의 브랜드가 나온 것은 1240년. 벨기에는 사실 맥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단지 이 아르투아나 레페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맥주들이 있어요. 다 벨기에 놀러 가시면 이 브루어리 투어를 다니시죠. 그래서 이 양조장 저 양조장을 다니면서 맥주를 맛보는 여행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게 브루어리 양조장마다 다 독특한 맛과 풍미가 있는 맥주를 생산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 브루어리들의 위치를 보면 대부분 수도원이나 성당에 위치해 있거나 바로 옆에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 맥주를 다 수도사들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레페도 에비 노트담 드 레페라는 데서 만들어졌는데요. 에비가 이제 수도원, 수도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수도원 맥주라고 하는데요. 이 수도사들이 지역사회와 여행자들에게 맥주를 만들어서 팔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마시지만 만들어 팔기도 하면서 각각의 수도사들이 자기네 나름의 고유한 로고와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레페 로고를 보시면 이게 수도원, 바로 수도원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스테인드 글라스 사이로 보이는 레페 수도원을 형상해서 로고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레페를 보면 이제 전용잔이 있어요. 그래서 레페를 마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기원합니다. 영생하십시오. 이런 의미를 이제 담아서 전달한다고 하는데요. 이 잔 모양도 사실은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에서 드셨던 성배 모양을 본따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수도사들은 그러면 맥주를 만들어야만 했을까? 술이 좋아서 뭐 그런 이유는 아니고요. 수도사들이 금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식 기간에 부족한 영양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맥주를 많이 마시고 또 평소보다 약간 많이 마실 수는 없으니까 평소보다 강한 맥주를 마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도사들이 좀 더 깊은 맛을 내기 위해서 맥주에 설탕을 또 소량 첨가하기도 하고요. 이제 다른 첨가물들을 넣기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호가든입니다. 그래서 감귤향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호가든의 독특하고 감미로운 맛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수도원마다 각기 다른 맥주의 그 풍미를 자랑을 하다 보니까 교구민들이 교회나 성당은 안 가도 수도사들이 만든 맥주는 열심히 마셨다고 합니다. 예, 지금까지는 글로벌 맥주 시장, 또 얼마나 맥주를 많이 마시는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맥주 회사인 AV 인베브의 기원이 되는 회사 아르투아와 벨기에 수도원의 레페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그냥 유럽의 하나의 브랜드였는데요. 이제 앞으로 굉장히 많은 인수합병을 거치면서 글로벌 최대 맥주 회사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본격적인 M&A에 대한 이야기는 2부에 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한 고프로 마실 자격이 있어요.